경도 인지 장애란 뇌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직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소 잘 알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초기에는 자신만 느끼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된다. 경도 인지 장애가 진행되면 계산, 말하기, 길찾기 등이 쉽지 않고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뇌를 활성화하면 끊어진 시냅스들이 다시 신경세포와 짝을 이뤄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한다. 뇌도 마치 근육처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고 또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 금연과 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